원의 열의 진실
Thank you.
들어가기 전에 대방공굴 화엄경 강설 제30권이 이렇게 저희들 손에 돌아왔습니다. 이 책을 서문을 한번 함께 읽는 것으로 점안식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문을 펼쳐주세요. 우리가 닦은 선근을 진여처럼 회향합시다. 진여가 무엇입니까? 진여의 열 가지 덕을 비유로 들어 보살의 선근 회향을 밝혔습니다. 비유컨대 진여를 능히 청량할 수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허공계와 평등한 온 우주의 마음을 다해도 청량할 수가 없느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모든 것에 충만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한 찰나에 붙게 두루하느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항상 있어서 단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구경에 단이 없느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비교하여 상대할 수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불법에 널리 원만하여 비교하여 상대할 수가 없느니라.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성품이 견고하여 모든 번뇌로 제외할 수 없느니라. 비유컨대 진여를 파괴할 수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이 능히 깨뜨리지 못하느니라. 진여가 밝게 비추는 것으로서 본체를 삼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너희에게 비춤으로서 성품을 삼느니라. 근데 진여가 있지 않은 데가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처소에 있지 않은 데가 없느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온갖 시간에 두루하였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온갖 시간에 두루하였느니라. 비유컨대 진여의 성품이 항상 청정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자체가 항상 청정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여의 청정성은 수많은 성질 가운데 가장 성질입니다. 보살의 선근 회향도 세간에 머물면서 청정하고 수승함을 밝게 드러냅니다. 선근보다 청정하고 수승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법은 요익 중생하는 선근 회향으로 최종 목적을 삼으며 불법의 분명한 큰 뜻과 그 종제를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은 10회향품 8번째인데 몇 번 더 남았습니다. 그러나 벌써 강설책이 30권째 이렇게 저희들 손에 돌아왔습니다. 거의 뭐 3년에 가까워지네요. 매달
한 번씩이니까. 제가 동진 출가해서 수십 년 저는 군에도 안 가면서 오로지 절집 안에서만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살면서 간혹 게으름을 부린 적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래 와서는 금세기 최고의 축제 환경 강설 뭐 만일결사 이런 그 타이틀을 걸고 환경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공부는 뭐 상당히 그 세월로 치면 오래됐지만은 특히 믿는 구석이 왜 환경이냐 믿는 구석이 첫째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고 한 300여 년쯤 지난 뒤에 두 성인이 나오셨는데 원효스님과 의상스님과 하니까 내가 늘 그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원효스님은 천성산에서 일천성인을 화엄경으로서 배출하셨고 의상스님은 화엄십차를 건립해서 전국에다가 화엄경 가르치는 도량을 그렇게 설립해서 신라 때는 오로지 그저 화엄경하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하신 분들이 팔만대장경을 다 섭렵하시고 낙점을 찍은 것이 화엄경이다. 그럼 우리는 눈 감고 그분들 뒤를 쫓아도 된다 하는 그런 그 아주 커다란 그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특히 이제 내가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런 점도 있고 또 화엄경을 공부해 보니까 다른 불교하고는 다 달라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해 보면 더욱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느끼고 지금까지도 아마 많이 느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하는데 근래 그 내가 여기서 이렇게 화엄경을 몇 년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또 영향을 받아서 그 오늘 이 찌라시 하나씩 받았죠. 성화 스님 일로 잠깐 나와봐요. 내가 광고 좀 해야 되겠네. 성화 스님 나와봐요.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거기서 이 스님이 돌린 찌라시입니다. 공찰 말사 주지를 하다가 그 우리 전통 사찰은 한계가 있다 해서 마음 놓고 불사를 하기가 참 어렵다 해서 절을 땅을 사가지고 이제 절을 하면서 또 여기서 공부하러 다니면서 그 화엄경 영향으로 그 도량 전체를 화엄 도량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마침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화엄탑이라고 하는 탑을 이제 건립하고 거기 이제 점안식을 이제 하는데 아직도 10월달 우리 공부 한 번 할 게 더 남았는데 미리 이렇게 준비성이 뛰어납니다. 이분은. 그래서 10월 15일 날 10시에 이거 전부 화엄경 그 교리하고도 딱딱 맞네. 10월 15일 10시. 그 이제 화엄탑 제막식을 하는데 이제 제가 가기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스님들도 그 가을 나들이도 할 겸 그 구미라는 데 잘 안 가잖아요. 그럴 기회에 한번 이제 가서 축하도 해주고 우리 입성 스님도 거 가서 집전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뭐 먼 데서 외국에서도 스님들이 오고 굉장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여기서 화엄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영향이 전국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또 여기 저 서울 화곡동에서 오늘 스님이 왔는데 그 스님은 또 화엄경 사경책을 매달 몇십 권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신도들에게 화엄경을 가르치고 화엄경 사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또 진주에다가 이제 포교당 하나 차리면서 오로지 화엄경 하나만 가지고 올인하겠다고 하는 스님이 또 한 분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상당히 지금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스님이 또 오늘 와서 이야기했는데 뭐 좀 도와줄 만한 그런 그 인연이 되는 스님들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엄경이 전국으로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고 또 그 TV를 보면은 그 화엄경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나는 이 책이 지금 내가 매달 820권을 사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820권을. 그런데 이것이 매달 한 만 권 정도씩 가만히 있어요. 잠깐 있어봐. 이야기 덜 했어. 그래 이제 최소한도 이게 한 10만 권 정도는 전국에 그 전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법회할 때 이 화엄경을 가지고 하면 평생 우려 먹어도 화엄경이 남지 법문이 모자라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주에 포개도 하겠다고 하는 스님도 환경화 가지고 하겠다고 그 하고 있네요. 정말 생각 잘했어요. 절대 이거 가지고 하면 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영향이 상당히 많이 전국에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성화스님이 이런 그 화엄탑을 세우고 그 안에 뭐 돌에다가 화엄경을 새기고 뭐 여러 가지 말도 못해요. 이제 본인인데 직접 좀 듣고 정식으로 초청하세요, 이제, 스님이. 예. 예, 공부하시는 스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큰 스님께서 우리 화엄경 이 살림을 하면서는 외부의 일체 법문을 안 나오신다 했는데, 우리 그 화엄탑을 회향을 하니까 오신다고 그래서 그 얼마나 제가 준비하는 저로서는 기쁨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탑을 제가 발언한 지는 약 1년 조금 더 됩니다. 무언가 요즘 현대인들한테 내 보여줄 만한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화엄경을 공부해보니까 너무너무 그 내용에 들어가서 아 이거를 진짜 진작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어차피 탑을 하나 조성을 하는데 화엄탑으로 한번 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 구미 선산 그 죽장사에 가면은 북도 그 탑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그 탑보다는 모양이 조금 다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최종 탑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파괴사에 계시는 조실 도자 원자 큰 스님을 모시고 화엄탑 점화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큰 스님 모시고 회향 법회를 전국에서 약 10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대대적인 법회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져왔는 거는 초청장이 아니고 신문에 우리 그 지역 그 신문에 전부 다 지라시로 넣기 위해서 했는 거고 다음 10월 달에는 정식 초청장을 들고 스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보름 법회를 남아사에 오셔가지고 그래 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엄경을 공부한 그 영향력이 이렇게 이제 전국에 확산되고 있고 또 화엄경도 곳곳에서 들어 이제 알아주고 또 많이 설하고 있으니까 참 스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 힘이 뭐 저 혼자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동참해 주는 그 힘의 그 어떤 공덕이 아닌가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그 다음 얼마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여기다 마음을 쏟고 하는 그 영향력이 보통 그 힘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163페이지 하단에 금강당 보살의 개송인데
제3 등 일체불향 10회안 가운데 등 일체불향 일체 부처님과 평등한 회향이다 하는 그 제목으로 앞에서 산문으로 쭉 이렇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개송으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대목이 내용도 이 개송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좀 까다롭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점이 있어요. 회향의 이름이라 그때 금강당 보살이 승불 실력하사 보관 시방하고 즉설 송원하사되 피제보살 마살이 저 보살 마살이 이제 화엄경에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특수한 내용은 보통 이제 우리가 성문 영각 성인의 그 차제를 이야기할 때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렇게 하잖아요. 불 위에 또 화엄경에서는 보살 마하살이 있습니다. 이건 부처님보다 높아요. 예. 여기 보면 늘 보살 마하살이 나와요. 보살 마하살. 대보살이란 뜻이라. 이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위대한 중생, 대신 범불하여 불교를, 화엄경을 공부한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위대한 중생이란 뜻입니다. 마하살은. 마하살타거든. 보살은 깨달은 사람, 살타는 보리는 깨달음, 살타는 중생, 깨달은 중생이란 뜻이야. 그럼 위대한 중생이란 뜻이라. 그 뜻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내가 선불교에서 흔히 열애선 위에 조사선이 있다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선불교에서는. 열애선은 보았지만은 조사선은 꿈에도 못 봤다. 그런 말이, 그저 식은 죽 먹듯이 하는데, 이 화엄경의 영향을 받은 이야기예요. 그것도 내용을 알아보면. 그 화엄경에서는 성문 영각 보살 불 다음에 다시 보살 마하살이야. 부처가 된 뒤에는 바로 다시 보살로, 나아가서 보살행으로서 세상을 정화하자고 하는 게 화엄경의 취지라. 그래서 그런 점이 다른 불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파닥하게 이 화엄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도 보면은 보살 마하살이 수과거 불회향법 하며 과거 부처님의 회향법을 닦으며 또한 미래 부처님의 회향법과 현재 부처님의 회향법을 이제 배우며 일체 도사지 소행이로다. 이것은 일체 도사 모든 부처님이 하신 일이다. 뭐 같이 이제 보살 마살까지 합해서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경회향이라고 해서 어제 경계에서 득 안락하니 모든 경계에서 우리가 안락을 얻어요. 뭐 화엄경도 경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부처님 열애가 찬탄하는 바다 광대광명 청정안으로 광대한 광명의 청정한 눈으로서 시리 회향 대총철 이로다. 모두 대총철에게 회향한다. 요거 이제 대총철 하면 이제 부처님과 같은 분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총철. 크게 총명하고 현철함에 회향한다. 이렇게 봐도 되고, 회향으로서 말하자면 크게 총명하고 현철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사람으로 보는 게 보살 마살로 보고 혹은 또 부처님으로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보살 신근 종종 나여 보살의 신근이 누리는 가지가지 낙과 또 안이비설 신이 있는데 신이 앞에 나와서요. 신근의 가지가지 낙과 안근의 낙과 이근의 낙과 비근의 낙과 설근의 낙도 또한 그와 같다. 여시무량 상면학을 이와 같은 모든 안이비설신의 가장 수승한 낙으로 시리회양 제최성이로다. 이것도 제최성을 가장 이제 수승하게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회양해서 근데 부처님으로 보는 게 좋아요. 여기도 또 제최성이게 왜냐하면 제최성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밑에 또 모두가 제 최선, 모든 것이 가장 수승한 이에게 회향하도다.